빡!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상이 잡히지 않았대요. 짐작 그대로인데? 귀신이지. 나 원래 출연료 받았어야 됐었는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이제 오남리에 있는 남양주 샵으로 이동 중이고요. 지금 이동하는 이유는 BMW 246318 차량이 현재 입고가 돼 있대요. 무슨 증상 때문에 입고가 됐냐면 계속적으로 냉각수가 히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BMW 246318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모델이긴 한데 사기통 엔진이 올라간 모델이죠. 근데 계속적으로 5km 정도만 운행을 하면 엔진의 온도가 상승을 한대요. 그래서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 그 서머스탯, 라디에이터, 뭐 하여튼 냉각라인 쪽은 전체를 다 교환했는데 잡히지 않았대요. 그런데 빡! 마지막에는 엔진 문제인가 보다 하고서 엔진까지 중고 엔진으로 교환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빡!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상이 잡히지 않았대요. 근데 차주분께서 그 차량을 수리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이 좀 많이 들었고 차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차량을 좀 고쳤으면 하는 부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곳 남양주 지점, 하남 쪽에는 지금 차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양주 지점으로 보내셨고 일단 샵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다 도착했고 한번 가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샵에 도착했고 링컨이 지금 하남에 입고가 된 차인데 지금 하남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쪽 남양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라이트를 보관하려고 보내놨어요. 지금 사고차 같네고. 응? 차 들 데가 없더라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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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은 요 차량인 것 같네요, 지금. 아이고, 이거 라이트를 복원한 차량. 우리 BM 타는 공돌이가 복원을 해온 라이트. 확실히 자동차는 라이트가 다야 다. 자, 이 차는 뭐, 지금 계속적인 히팅으로 인해서 아예 운행을 못했던 상태니까 차량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한번 보자고요. 익숙한 엔진이군. 엔진까지 바꿨다고? 이상한 증상들의 차량들이 계속 입고되고 있어요. 이 차량은 N46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고 계속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로 인해서 라디에이터 신품 교환, 그리고 요 냉각수 탱크 신품 교환, 그리고 서머스탯까지 전체 다 교환을 하고 안 돼서 결국은 엔진을 중고 엔진으로 교환을 하셨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온도가 상승하는데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게 지금 워터펌프만 교환을 안 하셨는데 이 엔진이 가끔 워터펌프가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불량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가지는 돌아가는데 펌프의 임펠러가 안 돌아가는 증상이 간혹가다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워터펌프를 빼고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일단 워터펌프를 탈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탈거해서 임펠러가 정상적으로 잘 회전을 하는지 그거를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 한번 떠가지고 보자고.
관광 라인은 전체를 다 교환한 것 같은데 보니까 마침없이 이제 물도 떨어져 지금 뭐 물도 떨어지고 파워리도 좀 세고 워터펌프가 탈거가 되었고 워터펌프를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고 예 워터펌프는 여기 파워펌프에서 구동을 시켜주는 건데 일단은 이게 파워펌프 부품이어야 되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워터펌프 부품이야? 파워펌프 부품이야? 얘가 지금 얘가 이게 헛돌고 있는 상태고 이게 용접이 돼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돌려줘야 워터펌프가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이게 파워펌프는 돌고 워터펌프는 안 돌고 그러니까 워터펌프가 없는 엔진이 된 거죠 이거는. 이거 파워펌프를 바꿔야 되는 거 같은데? 빵! 워터펌프도 안에 지금 배열이 이게 둘 다 바꿔야 돼 이거. 이거 얘가 그러니까 워터펌프가 아예 안 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5km 가면 오버히트인 거지. 예, 이거 뭐 짐작 그대로인데? 귀신이지. 야, 이건 뭐 이것 때문에 엔진까지 바꿨대. 어? 아, 그래서 이거 대상이 엔진을 바꾸면서 얘를 그대로 꽂았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거 전화해서 차주분한테 얘기해서 파워펌프랑 워터펌프 가격 둘 다 알아보고 둘 다 같이 바꿔야 하고. 냉각 관련된 호수도 걔도 바꿔야 되고. 어, 그거 완전 이건 뭐 다 갔네 이거. 이 서머스텟 호수 하나 바꿔야지 뭐. 알겠습니다. 끝. 요즘 잘 출연을 안 해가지고. 어, 너 그만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출연 좀 해야지 오랜만에. 어. 안 그만뒀지. 살아 있습니다. 이 아이폰 카메라 이상해. 자꾸 막 떨어. 아 그래요? 어. 목소리가 떨리네. 이렇게 떨어 이렇게. 나 원래 출연료 받았어야 됐었는데. 제가 구독자 많이 늘려드렸잖아요. 술 사주면 돼. 술 사주면 돼. 제가요? 내가. 빵! 빵! 킹크랩. 씨바. 원래는 이 파워펌프의 뒤에 축이 이렇게 샤프트가 붙어 있어야 되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 구글 이미지에서 지금 찾은 거예요. 아직 물건을 못 구해서 이런 상태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본드로 붙일까? 침으로 붙이시죠. 침? 침은 접착성이 없어. 약간은 실리콘으로 어떻게? 본드? 순간 접착제? 스티스로 박아버려.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 스티스로 뚫으려면 족병이 깔고 있는데. 아 근데 이거 물건이 없어. 여기까지. 작년에 이 차를 안 사고 주식을 샀었었는지. 오씨. 쉬었다 간다는 게 좀 말이 참 좋은데 잠깐 쉬었다가 잠 좀 눈 좀 붙이고 이렇게 가는데 휴게소에서.